네. 딱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신세경 씨. 우리 진짜 소치에서 또 만나요. 한 번이에요? 계속 봐요, 계속 봐요. 네, 한 번입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중국 최대의 도시. 여기는 상하이입니다. 이쪽도 빨간색이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국 상해까지 찾아왔는데요. 제가 왜 상해까지 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네, 한류 스타 김현주. 그리고 2014년 최고의 기대작 감격시대 배우들을 중국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격시대. 네, 아침부터 촬영 준비로 분주한 세트장. 무려 500여 명의 보조 출연자들이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홍일점 임수양 씨. 저의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정말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귀여운 모습은 사라지고 카리스마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임수양 씨. 상하이의 입성을 알리는 네, 다야의 첫 신고식이라고요. 이곳은 1930년대 상하이를 그대로 옮긴 중국 최대의 시대극 세트장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여의도 두 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다 세트장이에요? 이 넓은 세트장을 가득 메운 인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류스타 김현중 씨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팬들은 김현주 씨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자리를 옮기며 그를 응원했는데요. 또 보고 가시면서 이렇게 촬영장 구경도 하시고 또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김현중 씨. 감격시대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대작 드라마답게. 밥도 때되면 나오고. 대작 드라마 다운 점심스케어. 이 정도는 돼야 대작이죠?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중의 파이터들의 사랑과 의리를 담은 드라마 감격시대. 아니면 제 칼이 되겠습니다. 많은 스타들의 등장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이 배우들을 한 작품에 다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캐스팅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가야라는 역할은 네. 이렇게 눈빛보다도 이 말투 자체가 엄청 매력인 것 같아요. 야마모토스. 야마모토. 안 돼. 나 지금 안 돼. 오랜만이다, 신경. 안 돼. 아니요. 멋져서 되게 잘하시는데요?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아, 카리스마적인. 카리스마. 네, 수양 씨에게 이런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해가 져도 촬영은 계속됐는데요. 밤에는 명품 조연들의 빛나는 연기가 이어졌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다른 작품보다 좀 다르다. 뭐 느끼시는 게 혹시 있어요? 이 작품 하기는 진짜 다른 작품을 많이 못하게 된 거. 항상 예전에 보아왔던 무협 같은 얘기에 저도 한 몫을 과연 담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거 최선을 다했을까. 힘을 모아서 좀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현주 씨하고 좀 친분 있을까요? 네. 요즘 그렇게 강아지들이랑 많이 놀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러시면 우정 출연 혹시 안 해주시나. 아, 신현주 씨가 감격시대를요? 네. 사실 그분이 그 일본 기획주의적인 역할을 그분이 해야 돼요. 이미지 이게 하야시 하셨잖아요. 진짜 기획주의죠. 아, 그건 아닌데 이미지.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 새해는 더 늦기 전에 아들 환갑 전에 초등학교 보내야죠. 꼭 좀 예, 조카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명준 씨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어느새 새벽 촬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추운 날씨가 모두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정말 먹고 싶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명준 씨는 벽과 대화 중인가요? 상남자 이명준 씨도 추위는 못 이기는 것 같네요.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기도 드리고 있었어요. 네, 드라마 잘 보고.